나는데? 아 그래? 아, 스킨 We are like tell you the truth. 살아있어. 이럴 수가. 난 닭조림서도 못해. Sometimes we live in this life. 잘했어. 안녕하세요. 어? 어? 저 기억나세요? 네.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 팀 많이 잘 만들어요. 맞아요. 원주 있는데. 그러니까요. 잘 부탁해요. 어 근데 솔직히 진짜 근데 사실 나도 내가 살기를 바랬거든. 무슨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. 여기도 또 난리야 지금. 왜 울어 또? 아 왜 울어 진짜. 아니 아무도 안 떨어지는 게 목표라며요. 도대체 왜 울어?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. 아 진짜. 무슨 약자 편에서 진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왜 울면서 눈물로 무마하려 그래? 이거는 김이었어. 이거 갑자기 왜 생각해서 이 정도로까지 조립을 하는 거야? 살라고. 요거? 요거 요거? 어 이런 거 그냥 나 여기서 자도 나 이 프로그램 너 지금 미친 과학자 같아. 아, 야, 지금도 소름 돋네 여기 갑자기. 야, 난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. 대체 저걸 맞춰냈을까? 이게 너야 그 근성 때문이었어. 진짜 엄청 미친 근성 미친 거. 아, 또 왜 그래? 진짜 부플레이. 왜 울어? 저도 안 뽑도 있었잖아. 아니야. 뭔가 오빠 진짜 재미만이야 보잖아요. 현재 플레이어분들의 피스 보유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피스가 가장 적은 하석진 씨, 이시원 씨는 뭐야? 감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. 이렇게 돼요? 두 분은 감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어? 누구야? 어? 누구? 어? 형 감옥가요? 왜? 왜? 오빠 감옥가? 저게 뭐야? 제가 여기까지 온 이상, 그럼 이수수께까지 푼 이상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. 여기서 제가 풀어야 할 열쇠를 시원이가 풀거나 제가 풀어야 되는데 같이 풀 수 있다는 그 현실이 놓칠 수 없는 거였어요, 저한테는. 아, 진짜 말을 하지! 왜 말을 안 하는데! 그러니까 저는 그 석진 오빠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, 정말. 제가 감옥 선배로서 안내해 드릴게요. 진짜 근데 오빠 다른 선택이 많았어. 날 못 믿는 거예요? 아니, 너랑 나랑 같이 하고 싶었어. 나를 약간 안 보내려고 하는 줄 알았어, 감옥을. 그리고 준빈이를 여기 보내려고 하는 줄 알았어. 그래서 나는 그냥 너는 나를 아직도 몰랐구나. 난 배신 안 때려. 안 때리는 줄 알았는데 때린 줄 알았지. 풀었다면서 나 깨우고 나한테 그 고리를 던지는데 야. 8시간 만에 풀었대. 내가 1시간 줄게요, 오빠. 우연히 풀리기도 하는 거야, 그러면? 아니. 힌트가 다 있어. 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홈들이 있었어. 그 홈을 비틀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졌어요. 진짜 완전히 딱 그 각도에서만 빠지게끔 딱 되어 있었어. 시원아. 어? 선물이야. 너 하나 가져가. 대박! 오빠 천재인가? 오빠 천재야? 내 피스 세기로 시작해 너는. 오빠 천재야? 되더라 갑자기. 대박 이렇게 빨리 푼다고? 그러니까. 난 어제 새벽 2시까지 풀었어 비슷한 거. 힘으로 했죠? 오빠 운동하잖아. 약간 힘이 들어가긴 하던데? 살짝. 어, 에잉 해가지고. 이렇게 또 로맨틱하게 여기에 넣어가지고 선물이야.
소름! 대박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디 하려고 하는 것 같아? 어? 오빠! 하루에 한 명이잖아. 그럼 오늘 들어가고 내일 들어가고. 내일 아침에? 어! 그럼 오늘, 내일 하루에 한 명이니까 24시간이잖아. 그래, 우리가 하루에 한 명이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오빠, 나 똑똑하지? 아, 좋았어, 좋았어. 두 명 들어갈 수 있네, 결국에는. 오빠, 어차피 내가 응. 실수가 많고 덜렁이잖아. 그러니까 분명히 쉽게 놓칠 수 있는 걸 내가 또 놓칠 거란 말이지? 그거를 내가 외치면서 가면 오빠의 승률을 높일 수 있어. 무서워서. 가라고 와. 내가 죽으면 날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알았죠? 승리하셨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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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상으로 피스 10개를 드리겠습니다. 오! 아! 아! 감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. 승리했습니다 듣는 순간 어제 시원이가 떠나갔을 때부터 이럴 수가. 난 작별 인사도 못해? 아, 오목 못 두시네. 열심히 했어. 죽어도 돼. 응, 맞아. 맞아, 죽어도 돼. 응, 다 했습니다. 좀 세신 것 같고 그냥 다 한 것 같아요. 네. 이번 라운드의 하위 승자는 하석진 씨. 와, 하석진 씨. 이번 라운드의 하위 승자는 하석진 씨. 하석진 씨의 승리로 2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오빠가 이제 저 판을 어떻게 두는지 다 알아. 목을 조른 다음에 계속 배를 패는 느낌? 말 하나를 제거해 주십시오. 하석진 씨의 승리로 3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이건 것 같다. 근데 저는 그냥 딱 그 진맥만 했거든요. 아, 이 게임이구나 라는 걸 했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보면 맥이 딱 집히는 게임인데. 오빠. 첫날인데? 아, 그래? 아, 게임 나온 거 됐어. 게임하면서 우는 사람 이해 안 된대매. 너 넣으면 쉽게 할 수 있어. 나 너 가고. 블라인드 오목이라고. 펑펑 울었어. 펑펑 울었어. 바람스럽다. 진짜 펑펑 울었어, 너 가고. 혼자서. 근데 그게 나 이해 안 된대. 난 내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는데. 내가 오빠를 깨웠다. 오빠도 따뜻한 심장을 가진 남자였어. 너무 힘들었어. 아니, 결승에 그렇게 결국 가셨구나. 널 죽으려고 한 널 밟고 올라갔어. 진짜 하석진 널 밟고 올라갔어. 데블스 플랜 최종 우승자는 하석진 씨가 되었습니다. 정답입니다. 아. 정답입니다. 아.
이게 데블스 플랜이야? 이게 그냥 빌부터 플랜이지?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뭐해? 그냥 계속 그냥 저 꽂아놓은 보릿자로 마네킹 마냥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인원 계속 살려놓고 있으면 뭐할 거야? 복지 모델의 실패를 보는 것 같다.